전 교수의 또 다른 측근 B코치. 그 또한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좀 인격적으로 행동을 하시거든요. 뭐 돼지 같은 뭐 미친 폭언을 막 하다가 갑자기 안고 뽀뽀하고 이러니까 계속 들리고 제가 뽀뽀하니까 그리고 사랑한다고 거부를 한다고 해도 아 싫어요 이러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나가는데 순수하든지 끝이니까. 비코치는 늘 전명규 교수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선수들을 회유했다고 합니다. 진짜 근데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전 교수님이 뭐 대단하고 전 교수님이 막 자기 그 코치 그 뭐냐 애들 그 코치 해줘가지고 돈 되게 많이 벌었다는 중. 벌게 해줬다. 네, 벌게 해줬다는 중. 뭐 그런 얘기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너가 여기 있으면. 비코치는 이런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까요? 제가 만약에 이게 잘못이 있어서 네. 어떤 저 그냥 조사를 받아야 되거나 그러면 다 정식을 받을 거고요. 저는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공교롭게도 그 가해자로 지목되는 분들이 전명규 교수의 제자 그리고 조교를 했던 사람들인데요. 이게 희한한 게 왜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람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전명규 교수 옆에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날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만큼 전명규 교수의 힘이 셌던 거예요. 지난해 5월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연맹 부회장으로서 전 교수의 전횡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빙상연맹뿐 아니라 한체 대해서도 그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하게 정시와 수시 모두에서 특기생을 뽑는 한국체육대학의 빙상부 교수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진학권을 쥐고 있는 한국 최대 빙상부 교수가 이제 국가대표 선발에도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최대는 장학금 비율이 한 50% 조금 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학금 받는 혜택 같은 걸 줄인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업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실업팀 가는 문제라던가 그게 다 전 교수가 관여가 돼 있거든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전명규 부단장님 최근에는 올림픽 부단장까지 역임한 전명규 교수입니다. 무소불위의 그가 왜 자꾸 문제의 측근들을 감싸고 도는 걸까요? 지난 술만 먹으면 술이 취하면 전명규 교수는 나를 못 버린다. 내가 털면 입을 열면 교수도 죽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약점을 알고 있든 약점을 같이 했든 그런 문제예요. 전명규 교수의 전횡을 비판해온 젊은 빙상인 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 교수 측근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선수들은 자신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빙상기를 좌지우지하는 일과 전명규 사단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할까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측근들의 비위 사실을 은폐, 무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당사자. 전명규 교수가 재직 중인 한체대를 찾았습니다. 전 교수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과연 어떤 입장일까? 교수님 계십니까? 백방으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은 전 교수. 그러던 그가 어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빙상 문제로 국민들에게 아픔을 준 데 대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측근들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는데요. 공정위원회에서 조사를 거쳐서 다 내용이 아마 연맹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있다는 건지 자세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맹에 확인해 보시면 내용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라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는 미련 없이 자리도 내놓았습니다.
비한체대 선수들 중에서는 소치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안현수 사건으로 인해서 빙상계 부회장을 물러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그냥 은둔생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계셨죠. 근데 빙상연맹의 회의서류를 빙상연맹 직원이 들고 전명 교수 방에서 결재를 받았어요. 좋은 얘기로는 조언을 해줬다. 근데 정확한 얘기로는 그 모든 결재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뭐 물러났다는 표현하는데 학교까지 서류 들고 와서 회의할 정도면 뭐 절대 걸려가니까요. 모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숨죽이고 있던 절대 권력은 다시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라는 미명하에 빙상계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진보적인 정권에서도 스포츠는 그저 메달로만 바라본 거죠. 이러다 보니 권력교체가 안 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권력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체육의 주류는 엘리트 스포츠, 국위선양, 그리고 때려서라도 성적을 내야 돼.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지금까지 잡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온 국민이 공범이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는 행복해 했거든요. 그 심석희 선수 금메달 딸 때 이 어린 선수가 정말 당당하게 따는 모습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근데 그때 부둥켜갖고 울던 그 코치들이 가해자들이에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종의 알리바이를 주는 거예요. 메달 땄는데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냐. 이게 아주 결정적인 그분들의 멘트입니다.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지난해 4월 전 교수는 다시 연맹 부회장직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네, 뭐 제 나름대로 최소한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수직 사퇴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는 전명규. 하지만 그의 완전한 퇴장을 믿는 빙상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떠나실 계획이 있는 건지 답변만 좀 부탁드립니다.